안녕. 함께 연습하는 유진쌤의 왕초보 피아노 코드 레슨. 자, 지난 시간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부터 B 메이저 스케일까지 연습했었지. F 메이저 스케일 빼고는 손가락 번호가 똑같이 1, 2, 3, 1, 2, 3, 4, 5. F 메이저 스케일만 1, 2, 3, 4, 1, 2, 3, 4였지. 머리로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. 실제 손으로 연습해봐야 하니까. 자, 일단 C 메이저 스케일. 자, 세 번씩 해볼게. 하나, 둘, 셋, 넷. 도, 레, 미, 파, 턴. 바로 내려오고 시, 라. 3번 한 번 더. 레, 미, 파. 자, one more time. 도, 레, 미, 파. 자, 그럼 D 메이저 스케일. D에서는 파와 도의 샵이 붙지. 도, 레, 미. 파솔라시 도. 실제음이 레미 파샵 솔라시 도샵 레. 자, 세 번씩 시작. 도레미. 한 번 더. 도샵 시라 솔. 자, one more time. 자, E 메이저 스케일. 자, E는 이렇게 미 파샵 솔샵 턴해서 라시 도샵 레샵 미 이렇게 되지. 자, 세 번 시작. 자, F 메이저 스케일만 손가락 번호가 다르지. 파솔라시. 이게 1, 2, 3, 4. 그 다음에 천에서 1, 2, 3, 4. 자, 세 번 시작. 자, G 메이저 스케일 솔라시 턴해서 도레미 파샵 솔. 자, 시작. 턴. 한 번 더. 음은 달라지지만 계속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리지. A. 자, 너무 높으니까 옥타브 낮출게. 여기서 자, A는 라시 도샵 턴해서 레미파샵솔샵 이렇게. 자, 세 번씩 시작. 자, 이제 B 스케일. 자, B는 검은 것만이 이제 제일 많지. C 도샵 레샵 도레미. 그다음에 트런에서 미. 그다음에 다 이 세 개가 다 검은 것만이야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워. 딴따따따 하고 그냥 다 블랙키지. 자, 세 번씩 시작. 오케이. 자,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 연습했는데 스케일 연습 가능하면 매일마다 하면 좋아. 지금 천천히 했는데 이게 빨라져서 8분음표, 빨라져서 16분음표 이렇게 돼서 나중에 빨리 치겠죠.
저렇게 빨리 놓칠 수 있겠지. 자,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, 내가 지난 시간에 키를 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C, D, E로 한 게 아니라 C 다음에 무슨 키를 했냐면 G 메이저 스케일을 했고, 그 다음에 D 메이저 스케일, D 다음에 A, A 다음에 E, E 다음에 B, 그 다음에 F를 맨 마지막에 했단 말이야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 G 메이저 스케일은 솔라시도레미 파샵솔, 파샵에 샵이 붙지. 근데 이제 D 메이저 스케일은 봐봐, 레미 파샵 솔라시 도샵 레. G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샵이 됐잖아, 그지? 그 상태에서 도샵이 한 개 더 붙은 거야. A 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, 파와 도는 샵이 된 상태에서 솔이 샵이 되는 거야. 봐봐, 라시 도레 이렇게 되는데, 자세히 보면 도에 샵 붙고 파에 샵 붙고 솔에 샵 붙지. 자, 이렇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샵이 하나씩 쌓여가는 식으로 붙게 되거든. 이, 자, 여기 보면 파, 솔, 도, 레. 그러니까 파, 솔, 도, 레 이렇게 샵이 붙지. B 메이저 스케일은 이 상태에서 라까지도 샵이 붙는 게 B 메이저 스케일이야. C, 도 샵, 레 샵, 미, 자, 파 샵, 솔 샵, 자, 샵 4개 붙은 상태에서 라 샵까지. 자, 일정한 순서가 생기는 거지. 샵이 한 개 붙을 때는 파에 샵이 붙지. 샵이 두 개 붙을 때는 파와 도에 샵이 붙고, 세 개 붙을 때는 파, 도, 솔에 샵이 붙고, 네 개 붙을 때는 파, 도, 솔, 레에 샵이 붙어. 샵이 다섯 개 붙을 때는 파, 도, 솔, 레, 라에 샵이 붙는 거지. 일정하게 샵이 붙기 때문에 임시표로 중간중간 샵을 붙일 필요 없이 이 샵의 개수에 의해서 조가 결정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를 조표라고 하거든. 키 사인이라고 하지. 그래서 샵이 한 개 붙으면 G 키가 되고, 샵이 두 개가 붙으면 D 키가 되고, 세 개 붙으면 A, 네 개 붙으면 E, 다섯 개 붙으면 B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샵이 붙는 순서대로 키를 한 거거든. F 같은 경우는 플랫이 붙었는데, 플랫은 한 개 붙으면 C에 플랫이 붙지. 바, 솔, 라, 시. 플랫 붙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, 처음에 한 개 붙으면 C, 두 개 붙으면 미에 플랫 붙고, 세 개 붙으면 라에 붙어. 그래서 차례대로 하면 시, 미, 라, 레, 솔, 도, 파 이렇게 플랫이 붙는 거야. 자, 정확하게 샵이 붙는 순서와 반대지. 샵 붙는 순서는 파, 도, 솔, 레, 라, 미, 시. 플랫 붙는 순서는 시, 미, 라, 레, 솔, 도, 파. 굳이 뭐 안 외워도 되지만 외워놓으면 훨씬 좋지. 자,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? 키 순서야. 샵이 한 개 붙을 때 키가 G가 된다는 거. 이왕 힌 거 키를 끝까지 한번 정리해볼게. 흰 건반으로 시작하는 스케일만 했지. C 메이저 스케일, D, E, F, G, A, B 이렇게만 했는데, 이음에서도 스케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.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수 있고, 이음을 통해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들 수 있지. 검은 건반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총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키가 더 있는 거야. 얘를 도로 보고 미파시도가 반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도레미, 자, 온음이 돼야 되니까 다 여기서 여기 반음, 반음, 온음, 여기서 반음, 반음, 온음, 도레미, 자, 미파 반음, 미파, 그 다음에 솔라시도 다 온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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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 되지. 도레미파, 온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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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. 도레미파 솔라시도, 얘는 D 플랫이니까 D 플랫 메이저 스케일, D 플랫 메이저 키가 되는 거지. 자, E 플랫 도레미파솔라시도 E 플랫 메이저 스케일. 자, 그 다음에 솔 플랫 G 플랫 도레미파, 미파 반음이지. 도레미파, 그 다음에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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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,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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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, 도레미파솔라시도. 그 다음 A 플랫 역시 도레미파, 미파 반음, 온음 온음 반음,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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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, 도레미파, 그 다음에 솔라시도. 자, 마지막 B 플랫 도레미, 자, 온음 온음, 자, 여기서 미파는 반음 돼야 되지. 도레미파 솔라시도,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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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, 도레미파 솔라시도. D 플랫 메이저 스케일, E 플랫 메이저 스케일, G 플랫 메이저 스케일, A 플랫, B 플랫 메이저 스케일, 다 이렇게 다 있는 거지. 그래서 총 키가 몇 개냐면 12개. 왜냐면 C부터 B까지 7개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그 다음에 다섯 개. 7 더하기 5는
12지. 모든 키와 스케일, 코드들은 무조건 12개씩 있는 거야. 왜냐면 건반상에 존재하는 음이 12개니까. 자, 스케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렸네. 비밀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 더 해야겠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. 그럼 오늘 숙제를 내줄게. 자, 아까 7개의 메이저 스케일, C부터 B까지 메이저 스케일, 매일마다 꾸준히 연습하고, 그 다음에 키 외워오는 거, 샵이 하나 붙었을 때 무슨 키인지, 샵이 두 개 붙었을 때 무슨 키인지. 자, 요거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. 그럼 바이.